부동산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.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교수님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예. 우선 지금 또 공시지가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역전세난 네.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. 우선 역전세난이 어떤 겁니까? 우선 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역전되는 거거든요. 아하.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유사해지거나 전세가격이 높아지는 경우에 역전세가 되는 거고요. 예. 그런 경우에 깡통전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. 전세금을 못 돌려받기 때문에. 아하. 예. 또 한 가지는 예, 이제. 예, 예. 또 한 가지는 이제 그, 전세가격이나 매매가격의 차이는 분명히 벌어지고 있는데. 예.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.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 세입자가, 소유자를 대상으로 경매 처벌을 해서 또 깡통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예. 예, 이 두 가지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. 그러면 이게 이제 전세값이 낮아지기 때문에 하락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 전세값이 네. 하락하는 거 요즘 왜 전세값이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까? 우선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. 그동안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공급을 늘려서 요새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아. 그때 공급했던 것들이 이제 입주 물량으로 돌아와서 예. 공급량이 늘어나는 게 있고요. 또 예. 하나 이제 이렇게 그 2017년도에 이 지금 정부가 12월 13일 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시행했죠. 예예. 그래서 지금도 뭐 임대주택을 등록을 받고 있는데 예. 당시 임대주택을 그 등록한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나 또는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. 예. 문제는 이제 이렇게 그 100만 가구 이상이 이제 등록을 했는데 이렇게 등록된 주택은 4년 또는 8년 동안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. 예. 여기에 이제 지난해 9월 13일 날 정부가 규제 지역에서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1가구 1주택에 대한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가 저 대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다시 예. 집값도 하락하기 때문에 예. 덩달아 대기 수요로 남아버린 거예요, 전세로. 아, 예. 거기에다가 이제 이 그 4년 내지 8년 동안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사 비용이라든지 중개 수수료나 또는 이렇게 도배장 판비도 안 버리고 그냥 계속 거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예, 예.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 사지도 않고. 예. 그래서 사로 공급하는 주택이나 이사 갈 사람들이 전세 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. 예. 그런데 교수님, 예. 네. 저는요, 이게 어디서 도대체 전세값이 내렸는지, 아니 네. 서울에 어디 전세를 들어가려고 해도 어디서 네. 내렸는지 다 여전히 비싸기만 하던데요, 서울에는. 예. 서울은 생각보다 많이 내리진 않았습니다. 들어갈 수가 없어요, 나가면. 예. 네, 네. 한국감정원이 그 2월 달 말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. 예. 종합적으로 주택가격의 하락이, 매매가격은 0.12% 하락했는데, 예. 전세가격이 0.22% 하락했어요. 예, 예. 아파트는 또 역시 0.25% 하락했는데, 전세는 0.34% 하락했으니까, 예.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더 많이 하락했죠. 예. 이러한 그 하락은 서울 수도권 지역보다는 지방이 더 지방에 그러니까요. 예, 예. 지방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하락했는데 서울은 워낙 주택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. 전세가격과 갭도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요. 아니 뭐 회사 네. 근처에 마포에 회사 근처에 전세 뭐 30평대 하나 들어가려면 다 조그만 아파트가 좋다 싶으면 네. 60억씩 달아달라 그래요. 예. 이제 그 청취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게요. 예. 언론 보도나 또는 한국감정이나 정부가 하락했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예. 오르는 거는 보통 뭐 10억짜리가 15억, 20억도 올랐지만 예. 하락하는 건 마이너스 0.몇%입니다. 1%가 안 되게 하락하다 보니까 피부로 느끼는 또 실수요자라 느끼는 그 하락폭은 거의 미미하다고 봐야죠. 그러니까요. 네, 예. 그래서 서울 수도권 지역 특히 서울은 네. 이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분명한 건 하락하고 있습니다. 예, 네. 전체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. 네. 예, 예, 알겠습니다. 회사 주변에 하도 전세값이 비싸서 여쭤봤고요. 네. 다시 역전세난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보증금을 이제 집주인들이 못 돌려줘갖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런 얘기가 네. 나와요. 전세값이 10% 내리면 3만여 가구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.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?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? 예. 네, 갭 투자를 하거나 또는 그 임대를 놓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현금 동원력이 떨어져요. 그렇죠, 그렇죠. 부동산만 갖고 있다는 예, 얘기죠. 예. 그래서 임대 소득을 가지고 상환하는 분도 있지만 임대 가구의 재정 건전성이 낮다 보니까 조금만 그 하락해도 보증금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. 예. 이번에 한국감정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도 보면은.
전체의 그 64.1%가 고소득층이 그 주택을 갖고 있지만 10%만 떨어져도 98%이나 거의 뭐 대부분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네.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가다가 이제 집을 팔아도 보증금에 모자라는 이 깡통 전세까지 이런 뭐 최악의 네. 상황인데 이런 상황도 지금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? 서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. 워낙 네.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. 늘 서울은 예군요. 예. 네. 예. 서울은 아니고. 예. 예. 그 지방 같은 경우도 포항이나 울산이나 예. 그런 뭐 거제나 창원 예. 마산 같은 예. 경우는요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유사합니다 거의. 예,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. 예. 아직까지는 이제 전세가 대비 매매가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. 예. 예를 들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이 10억인 1억인데 예. 예, 전세가율이 7%면 전세가 70%라는 얘기입니다. 예. 이렇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자체가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좀 좁아지는 현상이 또 짚어지고 있어요. 그렇군요. 특히 이제 아파트가 예. 그렇거든요. 아파트가.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뭐 71%부터 72% 정도 올라가고요. 예. 그래도 서울은, 아직도 서울은, 뭐 60%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방이 점점 그 지역에 따라서 공급량은 늘어나고 지방 경제가 침체되는 지역은 역전재난과 깡통 아파트가 나타날 확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 어쨌든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역시 부동산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이 대출을 조이는 게 확실한 효과를 건드는 것 같아요. 돈줄을 막아놓으면 확실하게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아니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, 교수님은? 이게 그 지난 90년, 91년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됐을 때 일본도 역시 부동산 대출을 금지시켰거든요. 이번 정부가 그 2017년도 5월 9일날 문재인 정부가 출발했는데요. 예, 예. 당시의 가격으로 돌려놓겠다고 지금 강하게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, 대출을 조이면서 이 돈줄을 대는 예, 예, 네, 예, 예. 대출 규제는 상당히 예. 가지 않겠나. 예. 특히 이제 부동산을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예. 이렇게 뭐 5억, 10억씩 현금을 동원해서 집을 살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수요자가 줄어들게 되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죠. 예.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 3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의 고가주택으로 분류됐던 효과가 높았던 것들은 보통 2, 3억씩 하락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예. 문제는 이 여파가 수도권까지 또는 지방까지 여파를 미쳐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건설 시장을 침체기로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이게 선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어요. 예, 예. 네. 아니 뭐 일각에서는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는 마무리하겠는데 그 좀 전세돈 돌려줄 정도는 돈은 좀 풀어줘라.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도 네. 좀 너무 꽉 짜여놓으니까 그 정도는 네.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돌리려면은 돈이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? 제가 그 지난주에 뭐 일간지에 그 칼럼을 쓴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쓴 게 있습니다. 아, 칼럼 쓰셨군요. 깡통 전세 나 깡통 아파트를 막으려면 건물 임대주택법, 소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를 위한 법입니다. 예, 예. 임대인을 위한 법은 없거든요. 예. 그래서 이렇게 그 대출을 규제해서 이들에게 그 세입자들에게 불이익하고 어려움을 줄 바에야 예. 임대인에게도 전세금 반환 대출 제도를 좀 만들자. 예. 다시 말하면 전세금이 5억이면 은행에서 5억을 내주는 겁니다. 예, 예, 사놓은 예. 5억의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우선 변제시키는 거죠. 예, 예. 물론 그 차액이나 이자는 소유자가 내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이게 이제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직접 주고 직접 받는 겁니다. 직접. 이걸 예, 좀 기술적으로 좀 관리하면 무분별한 예. 대출보다는 우선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금 반환 대출 정도는 좀 풀어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. 알겠습니다. 교수님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권대중 예.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님과